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짜잔! 옛날 사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는 사람만 도전해주십시오. 겁 없이 도전했다간 무시무시한 옛날 문제에 큰 코가 다칠 겁니다. 그래도 옛날 사람 테스트에 도전하고 싶다면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게 뭔데? 헤르메스의 신발인가? 버디버디? 원래 이게 날개 달린 신발은 헤르메스거든. 버디버디 맞지 않나요? 진짜 오나전은 무슨 말일까요? 완전을 오타로 나면 오나전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을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나전. 완전. 아, 너무 쉽네요? 아, 별거 아니구나. 아. 좌절한 이모티콘을 OTL. 아, 사람이 엎드려서 좌절한 느낌. 아, 답은 영어 세 글자지만 한국말로 입력해주세요. OTL. 이렇게 입력해야겠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소룡? 싱하영이 누군데? 나 이거 들어온 것 같은데, 싱하영? 굴다 밑으로 따라 존엠 맞는 거라고? 누군데? 이소룡 아니야? 너무 옛날 사람을 모른다고? 인터넷 용어라고? 옛날 때 인터넷 커뮤니티 밈이라고? 저는 지금도 커뮤니티를 안 해요. 제가 하는 커뮤니티 치마, 트게더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튀어오라고. 아, 이거 아까 채팅창 봤는데 굴다리라며.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뭐한 사람인데, 싱하영이? 철수형 정도 낡고 낡으면 싱하영 모를 수도 있지. 형보단 좀 젊은 사람이 알지. 아, 그래? 이 캐릭터, 졸라맨! 이건 알지, 졸라맨. 그쵸? 얘는 졸라맨이잖아, 아닌가? 맞지? 어, 졸라맨이야. 아, 근데 졸라맨이 이렇게 세련됐었나? 졸라맨 이런 색깔 없었는데, 옛날에는? 유행했던 저 잡지 뒤에 숫자는, 어? 와와 일곱 번째니까 7인가? 와와 2? 와와 3? 와와 0? 어? 세 글자야? 누나들 때문에 저거랑 토마토 GUD 받는데 키키읍. 저게 유행했다고? 나 처음 보네, 저 캐릭터? 와와 와. 007로 하자, 모르니까. 와와 007, 어때? 아, 이건 알죠. 질. 질을 옆으로 누이면, 이거죠. 질. 님 질드 3. 아, 이거 안지. 가로 본능. 아, 이걸 모른다고? 가로 본능 아니야. 폴더인데 딱 열어가지고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로 본능. 아, 이거 알아야지. 아, 미쳤네. 이거 그냥 최신 휴대폰이었다고, 우리 때. 싸이월드지, 싸이월드. 어? 싸이월드에 친구 신청을 맺으려면 1촌, 1촌. 그래. 1촌평 쓰고 그랬어, 1촌. 아, 1촌평 썼어야 돼. 1촌은 뭐냐면, 여러분, 1촌은 어떤 관계가 1촌이냐면 부모와 자식이 1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게 1촌이죠. 이 중에서 나보다 싸이월드 잘하는 사람이 있겠냐, 니들이? 어디 부심을 부리고 있어? 지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1촌 하나 주워 들었다고 보고 맞췄네? 이러고 있네. 옛날 사람 테스트 80점. 아, 뭐야, 2001년생도 거의 아는데 이거 옛날 맞나요? 그러니까 옛날 최신인데, 이 정도면? 인터넷 고인물 테스트 잘할 수 있음? 해봐? 자신 있어? 오케이. 니들 고인물이어야 돼. 여기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슈? SES의 슈? 슈가 뭐야? 슈 게임 모름?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보는데요, 이 얼굴? 라면 가게 주인이라고? 무슨 생크림 케이크 가게 같은데? 이게 왜 라면이야?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호빵맨! 호빵맨, 늙은 호빵맨, 호빵맨 아빠. 고향만두요? 이게 게임이야? 고향만두 모르냐고?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왜 고향만두인데? 이 사람 만두 닮음? 고향만두에서 게임을 만들었다고? 아, 고향만두 알지? 먹는 거. 해태 도트라 고향만두. 그 약간 물 살짝 볶아하면은 군만두처럼 되고 기름에 튀기면 기름 탁탁탁 튀기는데 먹으면 간장 찍으면 존내 맛있는데 그거. 자, 다음. 이게 뭔데? 금쪽이? 금쪽이? 뭔데 이게? 이 게임이야, 이게, 게다가? 어, 뭔데? 줌마의 줌마 댄스라고? 이미 아니라 틸 테스트 아닙니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철수 형 보고 캐릭터 만들었네. 아니, 고기, 아, 아무도 몰라? 고기 굽는 게임이라고, 이름이? 이름이 고기 굽는 게임이야? 아, 님들. 아, 줌마의 고기 굽기? 아니, 뭐, 인터넷 망령이라면 님들 잘한다며. 왜, 좀 실망이다. 지금 집단 지성하는데 지금 밀리는 거요? 아, 이거 귀연이, 귀연이 한다, 귀연이.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 유혹. 아, 이건 내가 알지. 인터넷 소설에 지금 저거 아니야. 요새 많이 나오는 뭐, 그 뭔지 알지? 그, 어? 그, 슬라임이 된 건에 대하여. 이거의 시초야, 귀현이가. 와, 이건 알지. 어, 이게 인터넷 소설의 시초야. 아, 진짜로. 박나, 이거 인기 개많았음, 이때. 어, 이분 뭐 하시나, 귀현이. 이름부터 귀현이야. 아, 이건 알지. 역시, 틀딱잠봉. 아, 뭐지? 팥죽송, 팥죽송. 나 이거 알아. 이거는 돈으로 봤어. 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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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죽. 머시룸, 머시룸. 팥죽, 팥죽, 팥죽. 맞지, 맞지, 맞지. 알지, 알지, 알지. 끝까지 들으면 미치거나 죽는다는 헛소문이 돌았던 이 노래는 팥죽송. 끝까지 들으면 안 된다고? 응, 다 들어봤어. 잘 살아있죠? 버디버디 표정 중 물음표는 무슨 뜻일까요? 닥쳐. 그, 침묵. 묵음. 사일런트.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아, 수신거부야? 아, 그래? 아, 그래? 수신거부야? 아, 그래요? 수신거부? 와, 나 버디버디 기억난다. 와, 버디버디 기억난다. 표정. 와, 그립다, 그 시절. 이 웹사이트의 이름은? 어? 야후! 야후 아니야? 야후 코리아? 맞죠? 야후죠? 야후! 야후, 야후! 너무 쉽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소리바다? 바다색인데? 맞죠, 맞죠? 소리바다 맞죠? 그래, 여기 뒤에 파도잖아. 소리바다. 아이, 너무 쉽지. 이거 그, 노래 음원 파일 공유 사이트였어, 이거. 여기서 나왔던 노래 중에 그거 있었잖아. 강인의, 아, 강인인가?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거 뭔지 알지? 그 뭔지 알지? 그, 몰라? 그거? 아, 이걸 모른다고? 와, 이 사람들. 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훈수 주고 있었던 거야? 니들이 노래를 알아, 임마? 그래, 강일의 러닝맨, 소리바다 낚시송, 이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봐봐, 나오잖아. 조폐공사 딸 관련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던 괴담이 이름은, 아, 이거 이름 뭐였지? 김민지였나? 아, 김민지 괴담이었나? 이거 있었어, 뭐냐면, 맞죠, 맞죠? 김민지 맞죠? 아, 이거 몰라요? 내가 설명해줄게. 우리나라 동전인데 이게 10원짜리. 이게 50원짜리, 이게 500원짜리 학, 이게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님, 이게 얼마짜리였더라? 이게 5천원짜리, 이게 만원짜리 이렇게 있었거든. 뭐냐면 이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님 동전을 거꾸로 보면은 범인의 얼굴이 보인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다. 이거 있고 이 학의 꼬리, 학 다리가 김민지라는 조폐공사 어 사장 딸이 잡혀갔는데 얘가 이렇게 얘 손을 묶어놓은 모양이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런 걸 믿냐고? 지금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믿던데 뭐. 장난 아니었어 이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 5천원 오래 보면 범인이 나오고 여기서 막 사람이 쓱 나오고 여기 손 모양이고 얼굴 여기 이거를 만들 시간에 범인을 잡았겠다 그죠? 어 그런 소문 있었어. 진짜 있었어. 뭐 되게 많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잠깐만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나무위키. 화폐에 숨겨진 비밀. 김민지 괴담. 2020년 이전까지 크게 유행했던 괴담인데 동전들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지만 지폐 부분은 신권은 지폐에 국권 지폐에 대한 것이 많았다. 당국 한국에서 화폐를 새로 만들 때 화폐 디자인을 했던 사람의 딸이 토막살인을 당하는 바람에 화폐 디자이너가 슬퍼하며 자신의 딸을 암시하는 것들을 화폐에 몰래 숨겨놨다고 한 것. 한국은행 총재의 딸이라는 버전도 있으며 무당이 몰래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변명도 있다. 자, 이런 보면 10원짜리 주화, 여기요. 다보탑. 이거를 하단 구조물이 한글로 김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김. 1982년까지 쓰인 구형 10원은 또렷하게 김자의 모양을 그리고 이후 동전은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 하여간 이거 애초부터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의 실물에 김과 비슷한 모양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게 있고요. 50원 중화의 경우 김민지를 살해한 낫이 비슷한 것이 있다. 아 요거 뒷면에 벼 이상만 가지고 괴담을 만들어내기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왼쪽 첫 번째 이상의 나달수가 9개. 김민지가 살해할 당시 나이였다는 설. 아 여기 첫 번째가 9개니까 나이다. 모든 나달의 수의 합이 범인이 나이라는 설. 오른쪽 아래를 보면 잎이 꺾여져 있는데 낫을 상징한다는 설. 요거 낫을 상징한대.
나달이 민주 엄마의 눈물이라 해마다 나달 하나씩 늘어난다는 썰. 시체가 발견된 곳이 논이라서 벼이삭을 그려넣은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 벼가 토막살인을 당한 김민지의 마디마디 잘린 손이라는 썰. 벼 이삭수가 토막난 불이라는 썰. 뭐 이런 게 있대요. 진짜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백원주와의 이순신상의 위아래를 지어보면 이순신 수험자리에 고통스러워하는 민지의 얼굴이 보인다고 한다. 아 여기 여기에 고통스러운 민지의 얼굴이 있다고? 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상에 세상을 떠난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부분은 없으며 그림으로 남겨줬다는 더더욱 없다. 변형으로 백원 주화를 주면 여고생의 긴 머리 양옆 어깨가 보이는 뒷모습이라는 썰도 있다. 아 이게 여고생의 긴 머리고 어깨라고? 아 그치 이거 아 이순신 장군의 얼굴. 아씨 변형으로 그리고 500원 주화의 학의 다리이고 사실은 민지의 팔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 학다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한다. 천원권의 지폐 앞페이지 부호 2호 끝부분을 보면 진짜로 민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다. 이거는 여러 말장난과 다르게 진짜로 그렇게 있다고 한다. 어디? 천원 주화의 2호 끝부분? 맨 오른쪽 이거? 아 이거 민. 어 그러네. 영어로 민 써있네. M-I-N. 오. 5천원권의 율보기인은 눈 안에 지라는 한자가 보이고 5천원권 지폐 뒷면 오죽헌 앞에 원래 없는 비석이 있고 거기엔 아 이게 지고 이게 민인가? 이게 민이야? 민지. 오 진짜? 오죽헌 앞에는 실존하는 비석이며 도안에 그려진 것도 지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 강 뭐? 둘 다 지야?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야? 둘 다 지야? 이거 지 맞지? 근데 이게 지면 이거는 지지야? 어우 지지. 만원권 지폐의 세종대왕의 오른팔에 김민지의 두 다리가 그려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조폐공사에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라는 공식 발표를 했고요. 김치성을 가진 조폐공사 사장은 89년부터 92년까지 사장은 김무룡 사장 한 명이었는데 아들만 둘이 있었다고 한다. 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저것들이 있었어요. 어? 어쩐지 81년 없었지. 아, 내가 이거 100원짜리 동전을 모았거든?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모았는데 81년이랑 76년짜리만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오면은 주변에다가 우리 이모가 슈퍼마켓을 했는데 그때는 카드가 많이 안 쓰고 현금 많이 썼잖아.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었고 사람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도 갖고 오면 내가 5만원을 바꿔준다 그랬는데 못 구했음. 81년이랑 76년 동전 없었음. 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김민지. 자 다음에서 운영한 페이지로 각종 연예계 이슈와 수많은 루머가 올라왔던 사이트의 이름은 이건 뭐냐? 다음에서 운영한 카카오? 막고라요? 막고라야? 아고라? 아고라? 어 아고라 맞는 것 같은데? 아고라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고라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답은 안 주나? 90점 하나 틀렸대. 와 미친. 나 처음 들어봐. 나 저거 처음 봐. 오 하나 틀렸대. 야 잘했네. 아고라 하나 틀렸다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